그래서 광합성 할 때 고정생장, 그죠? 고정생장. 그러니까 동화 속에 다음에 1년 동안 자랄 만큼 모든 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를 하는 수종은 봄에 빠른 속도로 줄기가 자라 연면적이 최대치에 달하는 경우에 광합성 양도 초여름에 이제 고정생장은 어디요? 초여름에 되는 거고 자유생장은 여름 내내 형성하기 때문에 늦게 나타난다. 그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유생장, 고정생장도 비교할 게 많은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공부하실 때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하면 좋아요. 아까 음엽 이런 거, 뭐 샘진물, 시스리 뭐 이런 것처럼 모든 거 다 그래. 신진물, 응애, 뭐 깍지벌레 이런 것도 그 다음에 흰가루, 그을음병 이렇게 막 대항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쌈을 시켜갖고 그 중에서 특이한 거를 가려내는 게 좋은 공부법이에요. 그거는 또 역사할 때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영조, 정조의 무슨 뭐 비교, 뭐 영조하고 세종하고 이렇게 비교하듯이 그 업적 비교할 때 뭐 그렇게 비교하잖아요. 이것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정생장, 자유생장 그냥 다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 이것만 딱 나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우선 품종을 알아야 되겠죠. 품종이죠. 품종을 알아야 되겠고 수종이죠. 수종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특징, 그죠? 특징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기, 이것처럼 광합성하는 시기. 뭐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고정생장하고 광합성 최대치. 광합성 최대치도 어느 시기에 언제 어떻게 올라가고 그런 것도 알아야 되겠고 그럼 앞으로 앞부분을 다시 가서 모르시면 이렇게 적어놓고 빈 정리에다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쓰시는 거예요. 40쪽에 있잖아요. 40쪽에 다시 보면은 이제 고정생장, 적송, 잣나무, 감비, 솔송, 너도밤나무, 참나무가 속하고 그래서 생장이 생장량 같은 것도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죠. 생장량 이런 건 뭐 쉽죠, 그죠? 생장량 그 다음에 하엽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품종, 고정생 수종 뭐 속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마디 같은 것도 이제 알아둬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하세요. 하엽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93쪽이 있어요. 93쪽 거기 광합성 능력이 큰 것들도 다 알아두셔야 돼. 수종에 따라서 광합성이 그 능력이 큰 건 뭐 있어요? 포플러 그 다음에 유칼리 이런 것들 있고 나자 식물에서는 뭐예요? 미송, 낙엽송, 메타석화예요 이런 게 저기 있고 그리고 심엽수에서 미송하고 잣나무가 더 크다 이런 것도 알고 그죠? 그게 비교했을 때 그 다음에 사과나무가 대나무보다 광합성을 많이 한다 단위 명적당 광합성수가 굴나무보다 3배나 된다. 사과나 대나무는 그 굴나무도 엄청 광합성을 많이 하고 굴나무는 입이 두꺼워서 그런가? 글쎄 그건 모르겠네. 그거는 광합성은 굴나무 광합성이 두 다음 사과나무 배는 다수 중에서는 사과하고 배가 이제 한데 사과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배가 크고 그 다음에 굴이 제일 낮은가 봐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배나무도 잎사귀가 큐티클층이 두꺼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 다음에 맨 밑에서 두 번째도 광합성 능력은 대개 생장이 빠른 수종일수록 크다 그죠? 느린 거는 적다 이런 건 뭐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기공도 한번 봐요. 기공도
24쪽에 1, 2, 3, 4 다 아셔야 되겠죠. 1번 단위 면적당 기공수 방합성이 크게 아무래도 더 많겠죠. 기공수가 많고 연면적이 커야지 단위 면적당 기공수가 많아야지 광합성 효율도 높다. 개체당 염량이 많기 때문에 광합성 그 개체당 염량 잎사귀 수가 많은 게 광합성률이 높다. 그다음에 생육 기간은 산지간의 봄에 동화가 발하는 시기와 낙엽 주는 시기가 다르다.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고산형은 봄부터 여름까지 광합성이 저지대형보다 높구나. 봄부터 여름까지는 광합성이 높은데 저지대에서는 반대로 여름에 낮고 가을에 높아진다. 광합성률은 언제? 낯이 사는데 높은 산 꼭대기에 사는 거는 봄에 광합성률이 높고 봄부터 여름까지. 그 다음에 저지대에는 가을에 높아진다. 낮은 데서 사는 거는 낮은 데 이렇게 돼야 되고. 다음에 호흡으로 가겠습니다. 호흡은 뭐예요? 광합성으로 한 그 탄수화물을 이제 그 쪼개는 거죠. 이제 다시 그러면서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걸 호흡이라고 그래요. 어디서 호흡은 어디서 일어나요? 미토콘드리아. 예,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요. 근데 호흡을 하려면 탄수화물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여보내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해당부터 작용이 일어나요. 그럼 다시 우선 들어가서 96쪽에 보면 그 표 있죠. 그 식이 있어요. 탄수화물 C3H12O6 참 6 이게 포도당이잖아요. 이거 거기다가 산소 6개를 이제 환원 물질을 주면은 산소와 작용해서 이산화탄소하고 뭐가 나와요? 호흡을 하면 예.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나온다는 거 중요하고 에너지는 686칼로리가 나온다. 그래서 호흡을 이제 하는데 이건 이제 그 포도당 이제 순서대로 하면 포도당을 쪼개요. 97쪽에 맨 밑에 줄 있어요. 포도당은 6개니까 이제 커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못하고 미토콘드리아 아까 봤잖아요. 그 세포질 그 세포 공간을 세포질이라고 해요. 그 속에서 해당 작용을 일어나요. 그죠? 미토콘드리아 하기 전에 포도당을 짜게 쪼개요. 작게. 그걸 해당이라고 그래요. 해당이라는 게 쪼갠다는 거예요. 97쪽 밑에서부터 세 번째, 네 번째 줄. 해당 작용인데 포도당이 분해되는 관계로서 탄소 세 개를 가진 C3 화합물을 걸쳐 이거예요. 두 개의 C2 화합물로 변하면서 CO2 두 개가 방출된다. 이렇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산소가 요구하지 않는 단계다.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가서는 산소가 필요한데 이 세포질에서 해당 작용할 때는 산소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필요 없어요? 원래 호흡할 때는 산소를 갖고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해당 쪼개는 과정에서는 산소가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98쪽으로 가봐요. 그러면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가서 안으로 들여보내는 게 이제 크렙스 회로라는 게 있어요. 크렙스 회로. 그거면 네 개의 CO2를 발생시키면 몇 개요? 네 개의 그 이제 네 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NADH를 생산하는 단계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놓고 네 개 나오고 세 번째 단계는 전자 전달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산소에 도달하게 되어 물로 환원되면서 추가되는 효율적으로 ATP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때 산소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호기성 호흡이라고 그래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는 크랩스회로 돌리는 거는 산소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해당 작용하고 약간 틀리고 그래서 호흡작용에서 일어난 탄소의 재분열을 쉽게 산술적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게 이제 이번에 문화재에서 났던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C6개가 이제 탄수화물이에요. 그죠? 맨 앞에 있는 게 글루코스가 포도당이거든요. 6개로 이제 유기화물을 만들었는데 그걸 뭐요? 두 분자로 해서 C3를 만들어요. 예. 그러면 CO2가 빠져나가고 또 한 번 이제 해당 작용을 거치면 두 개의 C2 화합물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C2가 되는 것까지가 해당 작용이라는 거고 이거 세포질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동그랗게 돼 있는 거 회로는 이제 크랩스 회로, 시토크롬 회로 이렇게 불러요. 시트르산 회로 뭐 다 비슷비슷한 말이야. 시토크롬 뭐 크랩스 회로 뭐 이렇게 다 이제 하는 거야. 그거를 이제 돌리는 거예요. 계속 돌려서 에너지를 이제 뿜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게 호흡이라는 거예요. 호흡은 왜 해요? 탄수화물을 분해시켜서 사람이 크고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이 나무도 호흡을 하는 거죠. 뿌리도 호흡하고. 그러니까 계속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은 이제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 처음에 나온 호흡이 나와. 이제 호흡이 관계된 거야. 이 식 외우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호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중요한가에 대한 거가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수목의 호흡. 꼭 한두 문제 나와요. 뭐냐면 호흡은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을 소모하고 수목의 건중량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여러 가지 대사장에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과정으로 피할 수 없는 작용이다. 항상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밤낮으로. 사람도 호흡해서 살아있는 게 호흡하는 거잖아요. 모든 미생물도 그렇고 다 호흡을 해요. 살아있는 거는. 그래야지 에너지를 얻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호흡량도 인분의 크기라든가 수목의 크기, 나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릴 때는 조금 하고 이제 성장할 때 많이 하고 뭐 늙어서 다시 줄어들고 이런 것처럼 수목도 나이나 크기 이런 거에 따라 이제 변해요. 그래서 수목의 호흡량은 어느? 수목의 호흡량은 단위 건중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표시를 한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미생물이나 초본 식물보다 적게 나타나는데 수목의 호흡은 그죠? 어떤 게 더 커요? 수목은 엄청 작은 거예요. 호흡은 저희 안 해요. 미생물이나 초본보다도 적게 나타나요. 그런 지문이 나올 수가 있죠. 중요하니까죠. 초본하고 수목하고 얻은 게 호흡량이 많아요? 초본. 예, 초본 같은 게 많아요. 이것은 목본 식물에는 아까 호흡을 하지 않는 죽어있는 지짓 조직이 많기 때문이다. 죽어있는 조직이 뭐예요? 목본이잖아요. 그죠? 아까 몇 대 몇으로 생산한다고 했어요. 목부 사부 14대 1 뭐 이 정도로 막 한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호흡을 적게 하는 이유는 뭐 다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집은 큰 것 같지만은 살아있는 거 몇 개 안 하는 게 표피하고 무슨 잎사귀 같은 게 이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9쪽에 가면 이게 중요해요. 이제 보면 호흡을 하는데 두 번째 줄 어린 숲인 경우 왕성한 대사로 인하여 건물 중량당 호흡량이 증가하는데 이것은 성숙한 숲에 비하여 염량이 많고 살아있는 조직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 광합성량에 대한 호흡량의 비율은 반대 현상을 나타낸다. 이 얘기는 뭐예요? 호흡은 많은데 그만큼 또 광합성을 해서 이제 필요로 하는 거, 그죠? 호흡도 많고 그러는데 쓸 때도 많은 거예요. 어릴 때는, 그죠? 빨리 왕성하게 그럴 때. 그래서 그런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 즉 어린 인분에서는 전체 광합성의 3분의 1가량이 호흡작용으로 이용되고 참나무, 소나무, 호륭잎에서 약 절반가량이 이용된다. 극단적으로 450년생 인분의 경우에는 광합성량의 90%까지도 호흡작용으로 없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적게 생산하고 호흡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는 거죠. 광합성에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거기 표를 한번 보세요. 90쪽 밑에 보시면 적성조림지 39, 광합성 양분의 호흡량이 39. 예, 450년 된 건 뭐예요? 예, 450년 된 건 뭐예요? 광합성 만드는 것 중에서 다 호흡량을 쓰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어린 거는 뭐야? 호흡만 쓰는 게 아니라 생장한 거나 뭐 운반하거나 이런 데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호흡량 비율을 비교하는 게 문제가 나오겠죠. 어린 나무하고 450년 된 거하고 호흡량이 뭐야? 광합성에 대한 호흡량 높은 게 뭐예요?
늙은 나무가 많다는 얘기죠. 그죠? 방합성에서 호흡약을 쓰는 게 많다. 그거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백조개 가면 다 중요해요. 근데 이제 밀집된 경우가 있어요. 밀집. 이제 숲이 막 우거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합성은 잘 못해. 그늘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그늘이 적기 때문에 방합성을 못하는데 똑같이 호흡은 해야 되잖아. 살아있으니까. 그러면 세 번째 줄. 따라서 밀집된 인분은 저조한 광합성과 광합성 못하죠. 막 그늘이 적고 밀집되어 있으니까 많은 호흡량으로 인해 생산량 감소하게 된다. 이것 때문에 뭐예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왜 자꾸 가지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광합성도 많이 해서 광합성 양을 많게 하기 위해서 호흡량만 많으면 이게 생장 안 될 거 아니에요. 호흡에만 쓰기 때문에 거기 나무들 다 깨장 맞았어요. 밀식된 거? 네. 그 가지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밀식된 인분 내에서 하층에서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밑가지는 광합성량은 작지만 호흡량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수간에 직강생지안에 기여할 만큼 탄수화물을 공급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탄수화물을 뺏어갈 수 있어요. 여기 빨썩 말려있는데 이런 데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빨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수의 경우에는 양수에 비해 그늘의 호흡작용을 경제적으로 수용한다. 어떤 게 경제적으로? 음수가 경제적으로 해요. 음수는 양수에 비해 절대 광합성은 작지만 호흡량도 낮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호흡량도 낮기 때문에. 광합성도 못 만들지만은 호흡량도 낮다. 이거 비교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낮은 호흡량은 그늘에서 자라는 식물의 일반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의미를 아셔야 돼. 그냥 애울 필요는 없는 거죠. 밀식된 거 왜 문제가 되느냐. 호흡으로 인해서. 만들지는 못하는데 수입은 적은데 쓸 때는 많은 거죠. 나이 들면 그렇잖아요. 돈 벌어들인 거 없는데. 그래서 우리 나무 이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호흡을 생각하세요. 섬장에 가서는. 네? 꼭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5-4-3 수목의 나이 보면 여러 녹색 식물의 일반적인 호흡량은 광합성량의 30-40%다. 일반적인 거예요. 광합성과 호흡량 비교한 사실이에요. 30-40%이다. 숫자 알아두셔야 되기를 중요하죠. 시험에 네? 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뜻. 수목이 나이가 증가할수록 호흡량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전체 조직에 대한 비광합성 조직의 네, 조직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뭐예요? 수입이 없기 때문에 광합성을 수입이라고 생각한다면 늙으면 광합성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호흡량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호흡량 비율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 맨날 죽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나무 샀다 갖고 인간이나 네? 그냥 나무나 똑같이 다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불소 시계로? 아이고 참. 그래서 그 세 번째 줄 나이가 오래될수록 광합성을 할 수 없는 줄기와 뿌리의 체적이 증가하여 호흡량이 증가하는 방면 그죠? 염량은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결국 호흡량의 비율이 증가된다. 계속 그 얘기예요. 그죠? 계속.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응용을 할 줄 아셔야 돼. 호흡률은 공식 나올 수 있어요. 101쪽 그래프에 속에 들어있는 거. 뭐요? 호흡률. 광합성 양방의 호흡량이다. 호흡률 물어보셨을 때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와, 쉬운 거지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광합성 양에 비해서 수입이라고 생각하시고 호흡은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1쪽에 그 수목의 부위에 따라서 이제 호흡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호흡량은 부위에 따라 경제적인 활동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호흡은 어디서 돼요? 세포, 살아있는 데서만 되는 거예요. 유세포. 죽은 세포에서는 호흡을 못하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부의 잎이 가장 활발한 거. 잎이 가장 활발하죠. 호흡 활동이 가장 살아있는 그거는 유세포가 많기 때문이다. 잎이 가장 많다. 그래서 30%에서 뭐 많은 데는 50%까지 차지한대요. 그래서 잎이 거의 호흡이 제일 많이 한다. 그 다음 배기 쪽에 가면 눈의 호흡은 어떻게 돼요? 눈도 호흡을 해요. 그죠? 사람은 눈은 호흡 안 하는데
수목의 눈은 호흡해요. 두 번째 주 휴면 기간 동안 최저 수준을 유지하다가 봄철의 개화 시기 옆에는 호흡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새순이자라고 가을의 생장을 정지할 때까지 왕성하게 유지한다. 그 다음에 줄기에서도 호흡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굵은 가지나 수간의 호흡은 수피와 형성층 주변에서 일어나는데 주로 일어나는데 뭐예요? 변제 부위나 몇 년 사이에 최근에 일어난 거 거기서 이제 호흡만 일어나는 거예요. 변제 부위의 목부 조직이 생리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살아있는데 다 죽진 않았죠. 형성층 가까이 있는 새로 생긴 데는 호흡을 다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게 계속 이제 방사선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방사선 할까요 안 할까요? 호흡하죠. 살아있으니까 계속 유조직이 중요한 거예요. 유조직 중요한 거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까부터 그 의미를 아셔야 되고 그 세포 분열은 뭐예요? 수평 조직에 의해서 되는 거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피목이 있는데 피목도 호흡을 한다. CO2와 O2가 들락거린다. 그 다음에 배기 쪽 지압이 엄청 중요해. 그죠? 혐에 잘나죠. 뿌리도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지냐는 않지만 산소호흡을 한다. 세근이 살아있는 유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하고 무기염을 흡수하는데 어떻게 ATP가 필요해요? 안에 필요하지. 아까도 얘기했어요. 수동 흡수, 능동 흡수. ATP가 필요하냐 안 하냐. 뿌리 호흡할 때, 무기염 흡수할 때 ATP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이죠. ATP를 이제 하려면 무기물을 빨아들이잖아요. 뿌리에서 그게 다 ATP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광합성으로 만든 그거 갖고 호흡하면서 이제 또 이제 나온 거 있잖아요. 호흡해서 소모하기 때문에 호흡량이 많다. 뿌리의 호흡량은 전체의 몇 프로요? 8%다. 숫자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근은 산소 공급의 양호한 지표본에 모여있기 때문에 세근의 90% 이상이 20cm에 모여있다. 뭐 이것도 현미 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103 쪽에 가시면 가습의 한토양에 잘 걸리는 거 있고 가습에 잘 견디는 거 나구성 버드나 버드 같은 나무가 잘 걸리는 나구성도 잘 걸리는 아니 잘 버틴대요. 이유는 왜요? 줄기에서 뿌리로 산소를 확산시키는 능력이 크거나 혹은 뿌리가 혐기성 호흡을 잘 견디기 때문입니다. 혐기성 산소가 없어도 잘 사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호흡근이 옆으로 냈다. 물 쪽으로 뭐가 있어요? 나구성 특징 나구성 103쪽 거 그림 보시면 됐잖아요. 바깥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쭉 뻗은 것 땅 위로 103쪽 위에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흡근 찾으셨어요? 네, 수면 위로 쭉 나와 있죠. 그게 호흡근입니다. 잘 견디는 이유 호흡근입니다. 호흡근이 있다. 나구성하고 잘 아셔야 되겠죠. 나구성하고 뭐요? 버드나 뭐 이런 건 뭐 그냥 아실 것 같고 나구성 물에 살더라고. 나구성이요? 네. 그 저기 아주 그 나구성을 찾아봐야 되겠네. 그죠? 뿌리가 면, 그렇게 되어 있다. 면못에 살죠. 아래 지방에 가. 저기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깔나무인가 뭐 그거 아니에요? 네. 나구성이요? 네. 나구성은 이깔나무. 그 저기 막 이 일본 나무. 물 옆에 연못 같은 데서 있는데 기근이라고 해. 그는 호흡근이라고 하면서 또 기근이라고 하는데 이게 올라와. 나구성이 올라와. 뿌리가 네. 뿌리가 네. 이렇게 올라와. 그렇게 올라요? 네. 아, 잘 봐야 되겠네. 이제 나구성 찾으면 얘기 좀 해줘요. 한번 찾으러 가자. 그렇죠. 아래 지방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물 속에 있으면 뭐? 네. 강릉. 아. 나구성이 저기 있어요? 네. 강릉에 있어요? 네. 그 뿌리에 이제 저기 물이 스며들면 뭐예요? 메탄가스하고 에틸렌가스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황화 현상 유발하고 어떤 그 병증이 뭐예요? 상평생장이다. 잎이 아래로 휘어 말려 들어간다. 이 그림 봤을 거예요. 여기 에틸렌 그림이 있어요. 여기 그죠? 그 호르몬 할 때 할 건데 보시면 미리 그림을 보세요. 상평생장 병리할 때도 나왔어요. 어떤 때 상평생장이 들어가요?
항성생장 격리할 수 있잖아요. 항성생장 어떤 때 이 말 그대로 이거 물속에 공기 없을 때 복부하고 그랬을 때 항성생장 여기 있다 차도 병리책 갖고 왔으니까 이거 여기 에틸렌 뒤에 가면 있어요. 그죠? 에틸렌 그림 있죠 여기.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게 약간 축 늘어진 그림을 보면 항성생장이에요. 격리에서 나타나는 중에 동그라지던데,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축 풀어져요. 이렇게 윗부분이 가운데가 쭉 나오고 가장자리가 밑으로 넣어요. 그 상평생장이라는 게 테두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테두리가 늘어나는 거. 가운데는 가만히. 그게 에틸렌이라든가 이 가스 찼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다음 백사 쪽 그런 크라이메트릭 이건 있는데 과일 때 호흡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과일 따다 놓으면 이것도 호흡, 과일도 호흡을 해요. 그거 크라이메트릭이에요.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돼. 베테랑 365였네. 104번. 네? 365. 360쪽에 있다고? 365. 365? 한번 보고 갈까요? 이게 에틸렌을 딱 생각해야 돼. 그림을 하면. 에틸렌 할 때 뭐예요? 상성생장이 일어난다. 가스가 찼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가운데가 올라오고 가장자리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침수됐을 때. 침수된 게 뭐예요? 그 위에 보시오. 에틸렌이 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생성이 돼요. 호흡이 증가하면 뭐가요? 에틸렌을 촉진시키다. 360도에 갔으니까 그 첫째 줄, 둘째 줄 다 외우셔야 돼. 에틸렌은 뭐예요? 호흡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에 크라이맥트릭 시점이다. 에틸렌이 생성되면서 성숙을 촉진시킨다. 성숙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에틸렌을.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크라이맥트릭이 있어요. 비크라이맥트릭 이렇게 호흡이 발생하지 않는 게 뭐예요? 포도, 귤 이런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저기 농촌지 다시 한번 볼 때는 이게 꼭 나와요. 포도와 귤은 에틸렌 생성을 안 한다. 나머지 다시 돌아와서 백사 쪽 가면은 그런 호흡을 많이 하는 급등 크라이맥트 하는 건 백사 쪽 사과, 복숭아, 자두, 바나나에서 나타난다. 갑자기 과실이 이제 팍 익는 거죠. 호흡이 엄청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걸 크라이맥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배고 쪽에 셋째 줄 종자의 호흡은 종자도 잘하면서 호흡을 하죠. 종자도 잘 호흡해요. 그죠? 종자도 우리 숨 안 쉬는 것 같죠. 호흡을 해요. 계속 휴먼 상태에 들어가면 단지 호흡이 적어질 뿐이지 호흡은 생물들은 다 해요.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억제해서 장기간 살아남는다. 그 산소를 차단시키면 이게 호흡을 못하니까 이게 오래 가겠죠. 그래서 한 거고 105 쪽에 보면 Q10이라는 게 있어요. 호흡이 온도가 10도씩 올라갈 때마다 Q10이 2배나 2.5배 되는 거. 2배나 2.5. Q10이라고 그래요. 이 2배에서 2.5배 2에서 2.5까지 늘어가는 거예요. 10도씩 증가할 때마다 호흡이 2배 내지 2.5가 늘어나는 거예요. 뭐요? Q10 이렇게 돼요. 네. 그것만 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다 아셔야 돼. Q10에 대한 거. 그러니까 보시면 106쪽에 그래프 중에요. 아, 예. 그래서 106쪽에 보시면 뭐가 중요하냐? 테다소나무 같은 0에서 30%까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0도에서 호흡이 제일 밑에 있죠.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그죠? 호흡은 갑자기 팍 늘어나요. 10도씩 이상 가면은 2배, 3배씩, 2.5배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늘어나고. 순강압성은 뭐예요? 10도씨에서 이게 최대가 됐다가 더 이제 꺾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합친 게 총강압성이 되는 거예요. 맨 위에 있는 그래프가 있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도씨에서 30도씨까지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늘어나지 않는 게 뭐예요? 호흡 때문에 이렇게 순강압성이, 총강압성은 뭐예요? 더 늘어나지 않는 게, 10도에서 30도 간에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호흡에서, 아니, 순강압성에서 호흡을 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저게 되는 거예요. 50도가 되면 열사 죽어버리고, 그래서 25도가 최적 온도라고 돼 있어요. 밑에 보시면 되고 105쪽에
이제 광합성 하는 게 중요. 넷째 줄. 수목은 야간에 광합성을 준당하고 호흡만 수행하는데 야간의 온도가 주간보다 높아야 아니 주간보다 낮아야 모든 작물도 그렇잖아요. 그죠? 낮에보다 예, 수목도 밤에 온도가 낮아야 돼. 이거를 온도 주기. 다시 뭐라고요? 온도 주기. 온도 주기. 수목에서는 뭐라고 그러더라? 온도 주기 낮. 아 이제 작물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더라? DIF, DIF라고 불려요. Difference라고 그래서 차이라고 그래서 DIF. 혹시 DIF 아르 이제 뭐 설명이 나오면 이거는 이게 낮 길이하고 밤의 길이가 약간 차이가 있어야 돼. 왜 그런 거예요? 왜 차이가 있어야지 식물이 잘 자라요? 낮이 길어야죠. 낮이 길어 아니 길은 게 문제가 아니야. 온도. 아, 온도 차는 온도 차이 때문에 낮에 벌어가지고 저녁에 기온이 내려가면 덜 쓰는 거죠. 호흡이 적어지니까.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온도 주기는 특히 온대 지방이나 냉온대 지방의 수목의 경우에 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야간의 호흡 작용을 최소로 억제하려면은 광합성 할 때는 온도가 좀 높아도 되지만은 호흡할 때는 그렇게 높으면 이제 최소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한 탄수화물을 최대한 이용하는 거예요. 호흡은 억제하고 광합성을 고정하는 데 이제 그 에너지를 쓰는 거지. 그래서 야간 온도는 보통 주간 온도보다 몇 도요? 5 내지 15도, 10도씩 이제 5에서 10도씩 가량 낮은 게 수목 생장에 적당하다 이거예요. 미송은 약 10도 정도가 낮은 게 수고 생장도 최대의 수고 성장을 나타낸대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아니 이거하고 관계 없는 얘기인데 그 쌀이요. 일교차가 심한 지역에서 생산하는 쌀이 맛있잖아요. 그거 이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이거 호흡하고 얘기하는 거는 탄수화물 저장을 딱딱하게 과일도 예. 뭐 고산지대 예. 뭐 장수 이렇게 산 일교차가 심한데 채소도 마찬가지죠. 고랭기 채소가 그 일교차 때문에 맛있거든. 결과적으로 뭐 당분 그런데 많이 저장되는 많아진다. 예. 그렇죠. 호흡은 이제 온도가 낮아지니까 호흡은 거의 안 하고 예. 나중 낮에 이제 광합성 한 거를 예. 저장을 하려면은 예. 이렇게 잘 저장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이거 똑같은 게 장. 같은 크기라도 안에 들어있는 밀도가 다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대기 온도 108쪽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파괴 막 오존 수리 같은 대기 오염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오존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성이 있기 때문에 해서 호흡이 증가하겠죠. 그죠? 오존은 증가하고 뭐 이런 게 쭉 읽어보세요. 호흡이 중요해요. 그래서 김수선 선생님은 아마 요 뒤에서부터 하시면 돼요. 6장 탄수화물 이것부터. 아, 못 끝내면은 만약에 녹음된 거 보내줄 테니까 그걸 좀 들으시고 기존에 해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하시면 돼요. 너무 중요.